5월 30일 목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생태계 확대를 위해 8개사와 추가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오이즈의 블록체인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운영하는 엠블록스 헌트가 파트너로 합류했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선정된 디렉셔널의 개인 투자자 간 주식 대차 거래 서비스도 클레이튼을 통해 출시됩니다. 이로써 클레이튼은 총 34개의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클레이튼의 이번 파트너십은 산업 영역 다각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라운드X는 오는 6월 27일 메인넷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커머스 기반 블록체인 암호화폐 캐리 프로토콜이 글로벌 암호화폐 ATM 공급사이자 OTC 플랫폼 제네시스 블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장외거래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은 아시아 최대 OTC 중개 서비스 플랫폼으로 풍부한 암호화폐 유동성을 기반으로 매달 1,400억 원 이상의 장외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세계 비트코인 캐시 OTC 취급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홍콩,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AT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콘루프가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브루프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프는 아이콘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위변조되지 않은 증명서 발급과 영구 보관을 지원합니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별도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종이 문서 발급 및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발급 신청자는 언제 어디서나 블록체인 증명서를 간단하게 발급받고 조회할 수 있어 증명서 시스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 기술기업 HDAC 테크놀로지가 토다큐와 전략적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다큐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기술 기업으로 기업, 은행, 스마트시티 등의 자산 자금 거래를 위한 공급망 및 고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위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역량을 토대로 공동 프로젝트 및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